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신 종목명 매스컷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다마 페인터. 네. 11,880원. 네. 10%. 네, 사마페인트 11,880원 비중 10%. 아, 딱 똑바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딱 쏙쏙 한 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사마페인트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제가 5월 한 13일 정도 네. 그때 페인트 주가 괜찮다 해서 네. 아, 14,6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네. 물타기 한 상태가 되어서 이렇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고 어제 금요일 날 페인트 주가 살살 움직여서 그래도 저 매수가까지 희망사항이 있는지 대표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종목 상담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마페인트 종목 괜찮은 종목이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에서 워낙 이제 조금 소외되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인트 하게 되면 이제 건설 관련돼서만 이슈가 되곤 있는데 자동차 도료나 그다음에 뭐 공업용 도료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조선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회복 이슈가 좀 있죠. 내년도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데 조선 관련돼서도 당연히 페인트는 대량으로 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조금 실적이 아쉽다라는 얘기는 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반도체 품귀현상 그다음에 에폭시까지 해서 이슈는 계속해서 있으니까 뭐 돈 워리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배당금이 100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만원 언더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할 자리는 아니다. 이제는 얼마나 잘 올라올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될 자리니까 이제 하락을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졸일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좀 사실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하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질문 잘 주신 거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올려놨습니다. 나 다시 가고 싶어 하면서 전저점을 올려놨어요. 주식에서 가장 쉬운 기법,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전저점을 올리면 방향성 변환을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저점 자리였던 9,000원 자리 올려놓으면서 다시 ING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14,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14,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비용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도 12,000원 부근부터는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880원은 손해볼 자리는 아닙니다. 12,000원 정도면 배당 수익률 계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감안 가능한 자리니까 12,0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나중에 이게 사마페인트로 내가 여태까지 들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10,000원 다시 내려오시면 재매수 하셔가지고 다시 또 매도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읽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